나의 선생님, 우리 교장쌤, 준비된 교육감 홍재남입니다. 저는 제 2대 1호 공약이 뭐냐 하면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서희초 저의 동료이자 후배 교사인 신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교육청에 있으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 있는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교사들은, 그리고 학부모들은 모두가 교육 공동체가 깨진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은 마음 놓고 뛰어놀면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유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학문을 하는 곳, 부모님은 안심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곳,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바로 그 일을 가장 잘할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2010년 강노현 전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혁신학교를 일궈온 사람입니다. 그때 혁신학교 TF 팀장을 맡아서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했었고, 2011년부터는 혁신부장을 맡아서 혁신학교 초기를 읽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때 직원들이 한 60명, 70명 됐었는데요. 이분들의 요구를 다 수렴하고, 이분들을 다 조정하면서, 학부모들을 설득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너무나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혁신학교를 잘 안착되게 이끌었고, 그리고 다시 저는 그 학교에 다시 교장으로 왔습니다. 공모교장으로 돌아와서 못다한 혁신을 더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청으로 가서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지원청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지원국의 역할을 부장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했던 여러 가지 혁신 정책들, 그리고 혁신 정책이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7일 바로 교육감실에 들어가서 아무런 브리핑 없이 서울 교육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